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입량이 이미 많이 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나 유럽에서 식량 생산이 올해 30, 40% 정도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기존의 식량 수입을 많이 늘려오던 중국이 앞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같은 주요 식량 수출국의 생산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세계적으로 밀 수출 2위 국가인 미국이 지금 가뭄 때문에 흉작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영향도 있고,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의 가뭄이 심한 상태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곡물을 운송하는 운송 기사님들께서 유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지금 파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도 주요 수출국 중에 한 군데인데, 이런 부분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국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봉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 중에 지린성이라는 곳이 사실은 중국의 옥수수 생산을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옥수수는 중국에서 주요 곡물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작물인데, 이 작물에 대해서 코로나 봉쇄 때문에 농민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서 파종이 지금 늦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른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쌓였 문제에다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국에 대해서 타격이 클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상당히 뭐 농산물 수입해 오지 않나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해 오는 게 어려워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본 데이터로는 중국이 앞으로 식량 부분에서 타격이 크다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확실한 근거는 없고요. 워낙 그 수입량이 많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을 보면 농수산 식품 관련해서는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채소류가 가장 높습니다. 채소류에는 김치류도 포함이 되는데요. 수출 규모를 보면, 원래 중국이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다 보니까 전체 수출 규모에서 한국은 항상 오르기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전체 수출 규모에서 농수산 식품 관련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4%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미미한 수준에서 대부분 채소류에 집중이 돼 있고, 이 채소류를 한국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수입 채소류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채소류의 비중을 보면 그 안에는 김치가 25% 정도로 가장 많고, 고추가 20% 정도로 그 다음인데, 마늘인 양파같이 한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념 채소류도 상당 부분 이제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식량 문제가, 중국에선 소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한국에 영향이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201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를 계속 줄여가긴 했는데요. 대신 이제 채소류나 이런 부분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채소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식량 안보와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 곡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랑 반대로 생각하는 게, 중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그 식량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내적인 그런 요인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식량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식품 산업에서 국산 원료를 쓰는 비중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외 원료를 70%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곡물의 경우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자급률이 100%가 넘는다는 쌀조차도 식품 산업에서는 국산 원료 사용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식품 산업 자체에서 해외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식량 수입에 나서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내려오지 않고 주요 생산국에서도 생산의 차질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국제적인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고, 그 가격을 오르는데 중국이나 수출 주요 국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 수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가 순위만 달라질 뿐 국가의 변동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밀이나 옥수수 이런 주요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사실은 메이저 국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비율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이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런 중요한 생산 국가가 대량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주로 식량을 수입하는
중국이나 한국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식량 수입에 나서면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될까요? 우리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의존도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곡물은 방금 말씀드린 주요 생산 국가 미주 권역이나 북미, 남미, 유럽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양에 대비해서 그 정도의 곡물 양을 순조롭게 저희한테 공급해 줄수 있는 나라가 사실 그런 공급망 다변화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곡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가를 다변화하는 거는 사실 뭐 지금까지 많이 나온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 또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채소류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에 그 정도의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가깝게 인접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기보다는 2010년도에 이제 교역 규모가 줄어든 부분은 저는 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줄이고 동일한 시기에 중국은 브라질의 농산물 수입을 크게 늘렸거든요. 그 시기에 한국은 미국산 대두의 수입량을 엄청나게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차피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기존의 소비를 해주던 양을 소비를 안 하고 다른 국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한국이 당시에 그 기회로 미국에서 수입량을 조금 더 늘리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에 단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의 수입량을 조절한 부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후의 문제라던가 전쟁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공급 측면에서 문제 자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변화를 하는 건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뭔가 중국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떤 국가의 수입량을 줄인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수입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약간 의존도 차원에서는 방향을 수정하는 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은 건가요? 중국처럼 우리도 뭐 식량 안보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조심스럽긴 한데 식량 안보라는 단어가 너무 심각하게 들린다. 식량 위기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프리카나 이런 부분을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식량 위기에 대해서 한국과 아프리카를 동일한 비교 선상에서 놓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전문가분들 말씀처럼 한국의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그 식량을 사오는 데는 아주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식량 위기를 생각했을 때 아프리카를 곧바로 떠올리게 된다는 거는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는 건 식량 위기가 아니고 식량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식량이 공급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한 예상한 부분 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돼서 공급이나 이런 수급 차원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위기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기를 단적으로 볼게 아니고 단계별로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식량 수급이나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 의미가 북한의 무슨 고난의 행군 발생하듯이 아프리카에서 뭐 기아가 속출하듯이 이제 그런 결과가 온다는 식의 그런 해석은 너무 지나친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고추 파동 나듯이 고추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 뭐 마늘이 요즘 구하기 힘들어, 이제 이런 식의 영향이 올 거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가보다 식료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특히나 이제 해외 원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 산업에서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많이 증가를 하고 뭐 한류 때문에 한식이 많이 수출이 되고 그러는데 소비가 늘어난다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 차원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요. 자급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사료 부분을 포함을 하면 자급률이 20% 수준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뉴스에 나오는 이제 48% 수준, 46% 이런 부분은 사료용을 제외를 한 거고요. 사료용을 포함하면 20% 수준인데, 밀이나 옥수수는 국산 원료가 공급 가능한 양은 1%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콩의 경우도 5% 정도고, 이런 주요 작물의 자급률이 낮은데, 이제 식품 산업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원료의 사용량을 보면, 100만 톤 이상 사용하는 품목은 역으로 밀, 옥수수, 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률은 낮은데 사용량은 가장 많은 품목이 이제 곡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코노미스트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는 식량 안보 지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21년도에 안보 지수가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꽤 높네요. 113개 국가 중에 30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순위가 2018년도에는 25위였는데 지금 2021년에 32위까지 하락한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식량 생산을 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지만 2021년도에는 순위가 34위였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수자원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자원이 이제 워낙 부족한 걸로 중국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위는 중국의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한국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저는 이 식량 안보 지수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과 일본의 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싱가포르의 경우는 경제 면적의 국토 면적의 1%밖에 되지 않고 농수산 식품 관련된 부분의 9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안정적으로 국가에 이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2019년도에 식량안보지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나서 15위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2019년도에는 순위가 21위였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나서 2021년에는 7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많은 매체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9%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일본은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식량안보에 대해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국내 사회적으로 다양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던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본은 21위에서 7위까지 상승을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이 상승한 부분이 식량 구매 능력하고 국가의 식량 공급 능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국가의 공급 능력이 상승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변 국가의 변화가 저는 한국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해외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처럼 해외 원료의 의존도가 높지만 공급망 다변화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결해 왔는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안보 지수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의존도가 계속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당장 찾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의 정도가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면 저희도 안보천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다변화를 한다든가 그 공급원에 대한 그 가용도를 높인다든가 해서 식량 공급의 안전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군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곡물이나 이런 부분이 주요 수출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들은 이제 특징이 국토 면적이 넓고 경제 면적도 아주 넓고 농업 생산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기후 변화나 이런 코로나나 전쟁처럼 일시적일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분명히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급률 면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일본의 순위가 상승한 걸 보면 상승폭이 그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도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업 관련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이 됐든 국가 차원이 됐든 산업계 차원이 됐든 좀긴 안목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식량 공급의 가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근데 식량에 관한 거는 이게 뭐 갑자기 노력을 해서 내년이면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아, 정말 쉽지 않은 분야로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배웠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중국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뭐 엔지니어분들 또 각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 이 소통의 장에 참여해 주시면 각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정보를 교환하실 수 있고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방법은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미애 씨 여러 가지 말씀 고맙고요. 특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동영상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